오늘 보실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성남지원 2021 타경의 4804번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일회기일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10시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은 6억 5,593만 5,200원, 보증금액은 6,559만 3,600원입니다. 이회기일은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은 4억 5,915만 5,000원, 보증금액은 4,591만 5,500원입니다. 지번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감리 520-60번지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양지리 92-2입니다. 토지지목은 대지, 면적은 992제곱미터 약 300평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주택, 면적은 1층 148.92제곱미터 약 45평, 2층은 33.8제곱미터 약 10평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6억 5,593만 5,200원입니다. 그럼 위치와 주택 사진 보고 홈페이지의 내용도 파악을 하고 권리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로 주택 주변을 보면 주위가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고급 전원주택들이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외진 곳이라 조용한 환경인데 반해 학교나 마트 등 생활 인프라는 많이 불편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가장 가까운 초월 초등학교가 거리로 4km가 넘고 자동차로 9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리가 10km로 20분이 넘게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광주시청도 약 10km로 20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중부고속도로가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경기 광주 IC까지 거리가 8.5km 정도로 자동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 325 지방도로가 옆으로 지나가고요. 여주 가는 전철 경강선은 초월역이 초월중학교 근처 읍성소 근처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용한 환경에 비해 생활 인프라는 불편합니다. 조용하게 전원 생활하면서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곳을 생각하신다면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법원 홈페이지 기본정보입니다. 기본정보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2020 타경의 58828하고 중복된 사건으로서 현장조사나 감정평가서도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현장조사서 보겠습니다. 현장조사가 두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0 타경의 58828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조사 일시가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임대차 관계에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면담할 때 임차에는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같이 사는 전입자는 임차인이 아니고 딸이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2021 타경 4804 현장 조사서 보겠습니다. 조사 일시는 2021년 9월 16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임대차가 1명이 있다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에서와 달리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임차인이 1명이 있다고 진술을 해서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딸로다 추정되시는 분을 임차인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입일자는 2018년 10월 30일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서 2020년 조사 때는 임차인이 없다고 그랬고 2021년 조사 때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임차인에 대해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아마 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딸이라도 임차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조사 기준 시점은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총 감정평가 금액은 6억 5,593만 5,200원입니다. 토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참고해 주시고요. 토지 감정평가 요양표에 특별하게 적용된 사항 없습니다. 지정 및 건물 계약도에 보면 건물 위치와 제시의 건물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계약도에는 본 건물 면적과 제시의 건물 면적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48-04와 2020-5828 중복 사건입니다. 작성 일자는 2023년 1월 9일입니다. 최선 순위 설정을 위한 근저당권은 2018년 9월 27일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은 일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임대기간 보증금 등 미상이고요. 전입신고 일자는 2018년 10월 30일입니다. 제시의 건물 포함 매각입니다. 매각기일 공고 보겠습니다. 1회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25일 오늘 10시입니다. 유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일인 2회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20일 10시입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2월 27일 9시 30분입니다. 3회 매각기일은 3월 27일, 4회 매각기일은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와 회차 기일 및 매각 최저 매각 가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단 여부는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건 같은 경우도 말소 기준 이전에 성립된 권리가 없어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7일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로 말소 기준입니다. 이후 2019년 8월 20일 2020년 4월 28일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7일에는 강제 경매를 진행을 하다가 2021년 8월 31일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중복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도 2022년 8월 12일 또 12월 15일 삼성카드와 지평농협에서 가압류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소 기준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은 소멸되어서 문제가 없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전입자에 대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임차인 유무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경우든 대항력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초오름 무감리 520-60번지에 위치한 주택을 보셨는데요. 모든 권리가 소멸되어서 문제가 될 게 없고 전입자도 말소 기준 이후에 전입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물건입니다.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 서울과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을 생각하신다면 괜찮은 주택으로 생각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보신 주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